자,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관련 링크에 얘를 해놓고 들어가서 이제 가져올게요. 저는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은 F12 눌러서 줄여보니까, 자, 보시면은 여기랑 보시면 너비가 계속 똑같죠? 아니, 여기 여백. 네. 그거에 좀 착안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저는 요걸 누르고 요걸 눌러서 그 다음에 방향키 좌 계속 좌를 누릅니다. 해서 여기가 천, 너 몇이야 이거? 얘가 1520이고 전체가 뭐죠? 1600.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. 1520이고 얘가 1600이면 뭐겠어요? 여기가 40, 여기가 40이란 뜻이잖아요. 자, 그러면은 여기는 반응형 레이아웃으로서, 자, 전체 레이아웃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아니, body ul li 마진형 헤딩형 요거 있어야죠. 그 다음에 당연히 노말라이징 해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요? 라이브러리 있어야 되고 커스텀 있어야 됩니다. 자, 저는 섹션이라는 걸 쓸게요. 섹션 플로어 인포. 그러니까 이게 각 층별 소개다 라는 뜻입니다. 여기 보시면 1층, 2층 뭐 이런 거거든요. 1층, 2층 그런 거. 그 다음에 여기다가 div.phone을 한번 쓸게요. phone을 쓰시고, 처음에 원래 마진 레프트가 오토고 마진 라이트가 오토인데, 여기서 좀 특이하게 이 사이트는 뭐예요? 마진 라이트가 40픽셀이고 이거다. 다음에 엔터를 쳐서 여기다가 이걸 뭐라고 할까요? 이거를 div.floor 인포 박스라고 할까요? 네. 그 다음에 여기를 ul li 4개가 이렇게 가지고 있죠.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한번 좀 갖고 와 볼게요. 이미지 요거를 우클릭해서 검사 누르신 다음에 요거를 전부 들어가서, 얘 이미지는 어떻게 가져오지? 이렇게 있네요, 여기. PG1, 2, 3, 4가 이렇게 있네요. 네. 자, 그러면 이거 일단 간단하게 해보죠. 간단하게. 얘가 이미지 1이고. 근데 저는 이 이미지를 반응형 이미지로 만들 거예요. 반응형 이미지로 만들 거면 이미지 박스에 자식으로 만들면 됩니다. 다음에 2, 다음에 3, 다음에 4 해볼게요. 자,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죠. 자, 그 다음 그 상태에서 저는 여기다가 플렉스를 할 겁니다. 플렉스. 자, 플렉스는 뭐죠? 디스플레이가 플렉스다.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? 이렇게 나오겠죠? 그 다음에 이미지 박스 안 만들었어요. 이미지 박스는 뭐냐면은 자식인 이미지를 별거 없어요. 너비 100%로 만들고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만듭니다.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해야 이미지 주변에 있는 애매한 여백도 사라지고, 네.
이렇게. 그 다음에 전 여기다가 요거 한번 넣을게요. 클래스 너비 50p. 50p가 뭐겠어요, 여러분? 아, 네. 25p 할게요. 25p가 뭐겠어요? 25%, 25%, 25%. 자, 그럼 요거 만들겠습니다. 너비 25p가 뭐겠어요? 그러면은, 일단은 여기까지. 그런데, 얘도 이렇게 나오나? 보시죠. 좀 다르네요. 얘는 그냥 역없이 다 나온 거고. 근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했어요. 이미지 4개 나오는 거랑. 그 다음에, 여기가 40, 여기가 40 항상 유지가 되죠? 네.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1로 나오는 거랑 여기까지 흉내 냈습니다.